안녕하세요. 선중에 전영민입니다. 자, 오늘도 집에서 제가 녹화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집에서 저녁 간단하게 좀 먹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밥은 비빔밥으로 저 도시락이거든요. 도시락으로 비빔밥을 이렇게 가지 있는 거로 그대로 이거 제가 비비봤습니다. 이렇게 비비가지고 따로따로 먹어야 되는데 비비해가지고 오늘 먹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비서 우리 비비서 먹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고추. 이건 고추입니다, 여러분들. 맛있어. 고추 이거 굉장히 맵거든요, 여러분들. 저분은 안 챙겨 와가지고 젓가락을. 이건 조금 이따 먹게요. 고추. 아, 매워. 아, 매워. 제가 고추반찬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고추. 아, 매워.
제가 밥 먹을 때 물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밥 먹을 때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습관이에요. 국이 있어도 물론 또 물대로 모여야 되고 그렇거든요. 고기. 도시락으로 잡혀가지고 네, 비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이따 먹을게요. 옆에로 좀 빼놓겠습니다. 고추 반찬 없으면 맛있습니다. 아, 매워. 엄청 맵습니다. 와. 고추보다 더 맵네. 얘가 고추보다 더 맵습니다, 여러분. 와, 장난. 아, 매워. 와, 혼쭐나. 지금 여러분들 요거 몇 개가 장난 아니거든요. 고추는 옆에 지금 고추 반찬 있는 거 이거는 매운 것도 아닙니다. 옆에. 와, 와, 너무 매워. 여러분들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아, 또 너무 매워. 아, 매워.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입에 밥을 못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너무 맵습니다. 무슨 고춧가루로 했나? 와 이런 맵은지. 카레고추 갖고 했나? 요, 놈, 쪼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카레고추 맞습니까? 요, 쪼개는 거 있잖아요. 아주 빨간 거. 그거 하고 했나 같습니다. 와, 또 진짜 맵다. 입에 밥을 엮기가 설레.
아, 진짜 너무 맵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아. 진짜 너무 맵어요. 오늘 저녁은 먹방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고 여기서 너무 매워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맵습니다, 여러분들. 아, 굉장히 맵거든요. 무슨 고추로 했는지, 고춧가루로 했는지, 아, 또 진짜. 매운 사람들 엄청스럽게 좋아하겠네. 자,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다목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밥을 좀 남기게 됐습니다. 너무 맵습니다. 입에 막 지금 막 불뚱아 같거든요. 입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먹방, 녹화방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빠이.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재미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영상으로 제가 또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 영상에 봐요. 제 방에 많이들 들어오세요. 빠이.